야.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2024년 1월 31일 새벽 2시 스팀에서 파피 플레이 타임 3가 정식 출시되었습니다. 아, 나 한글 정발이라는 소식은 못 들었었는데 이 옵션을 들어가 보니까 한글 정발이야. 저 지금 한창 자야 되는 시간이긴 한데 이게 출시가 됐잖아요. 어떻게 잠을 잡니까? 오늘 한번 열심히 같이 달려봅시다. 챕터 3 깊은 잠. 기차 충돌의 여파로 깊은 곳에 갇힌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 기억이 나요, 그죠? 우리 챕터 2에서 기차 타고 막 엄청 빨리 달렸다가 이제 부딪혀가지고 어떤 곳에 정차를 했잖아. 그러고 게임이 끝났죠. 기억을 잃으면서 한번 플레이 해봅시다. 아, 그전에는 영어 자막 열심히 읽느라 되게 플레이하기가 좀 힘들었었는데, 어, 자막이 너무 잘 나오는데? S-M-I-L-E, 오, 이번에도 정신 나갈 것 같은 광고 너무 좋고요. 나 바람이 무서워. 뭐야? 야, 한국어 더빙이야? 걱정하지 마. 괜찮을 거야. 영원히 부는 바람은 없으니까. 이제 미쳤나 봐. 어, 뭐야, 무서워. 캣넵! 제발 잠들 수 있게 도와줘, 캣넵. 자고 싶어, 캣넵. 좀 도와줄래? 참. 하, 입냄새. 어, 뭐야. 허기워기와 파피 플레이 타임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매된 장난감이 정말 아이들에게 안전할까요? 지금 보고 계신 건 플레이 타임사의 만화 시리즈 웃는 동물들로 같은 이름의 장난감이 출시되면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작된 작품입니다. 하지만 만화와 장난감 모두 새로 등장한 주인공 때문에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바로 캣넵입니다. 이 시리즈의 다른 장난감들처럼 작은 꼬리를 잡아당겨 봐도 보시다시피 별다른 건 없죠. 방금 뭔가 침 같은 게 나온 것 같은데. 쏟아진 부모들의 항의에 따르면 아이들이 기이하고 끔찍한 악몽을 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엔 언제나 캣넵이 활짝 웃고 있죠. 캣넙이 아니라 캣넙이네요. 이 같은 논란이 커지면 캣넙 짝퉁을 쓰니까는 악몽을 꾸지. 웃는 동물들 라인에서 캣넙을 전량 리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은 모든 홍보물에서도 삭제되었죠. 하지만 이미 발생한 피해까지 쉽게 모른 척해도 되는 걸까요? 이 사건의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캣넙을 함께 두지 마십시오. 어, 나 어떡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어, 미쳤어. 와, 이거 한글 정말 미쳤는데? 아니, 이렇게 큰 뭐야? 에? 내가 캣넙이야? 아니, 이런 반전이. 어? 뭐지? 나 버려졌는데? 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 지금 압축기인데 저기로 넘어가야 될 것 같죠? 아무리 봐도? 이렇게? 여기로? 이 구멍으로? 넘어왔죠? 오케이. 주변에서 몸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걸 찾아봐. 좌클릭 또는 우클릭. 어! 어? 초록색.
잠깐만. 여기서 이렇게 점프. 어 됐다. 여기가 가는 길이 맞아? 오 뭐야? 여기 시작부터 뭐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이렇게? 아, 으악! 쉬프트 누르면 달릴 수 있어요? 아, 챕터 2를 플레이한 지 좀 시간이 흘러가지고 좀 조작감이 조금 헷갈리는데. 점프, 점프, 점프! 야, 이씨! 아, 뭐야, 나 데미지 입는데? 이거 낙뎀이 원래 있었냐? 잠깐만, 여기에서 완전 빠르게 여기까지 간 다음에 여기를 가야 되는 건가? 여기? 지금? 맞아? 아니면 뭐 저길 가야 되는 건가? 어딜 가야 돼? 이 노란색으로 가면 되는 건가? 노란색? 예, 일단 이 노란색이 지금 위로 올라가잖아. 저기에 길이 있는 것 같아. 저쪽이 지금 빨간색으로 빛나고 있잖아. 저기로 가보자. 점프! 아닌가? 죽는 건가? 나 약간 아, 천국이구나. 됐다. 점프. 아유, 여기로 가는 거지? 어, 맞는 거 같아. 이제 조금 밝아졌다, 그죠? 웅크리기. 야, 근데 요 그래픽이 예전에 비해서 되게 많이 좋아진 것 같지 않아? 발전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거 봐. 왜 이렇게 피투성이야, 이거? 상호작용 하기. 에? 여기로 올라가는 거야? 잠깐만, 주변 좀 둘러보자. 여기 뭐가 많아 보이는데? 아, 그리고 이거 걷는 모션 조금 어지럽다. 이거 끌 수 있거든요? 그래픽에서 컨트롤에서 디스플레이에서 카메라 떨림? 아니요? 차이가 없는데? 카메라 떨림이 아닌가? 카메라 떨림이 아닌 것 같은데? 몰라? 그냥 흔들거리면서 다니자. 찰싹찰싹 찰지구나. 지금 이 뭐야? 탬버린이 아니라 그렇게 팡팡 치는 애 있잖아. 나 애들 이름 다 까먹었다. 야, 죽어있네. 이거 피해요? 뭐야? 인형들이 다 막. 어, 먼저! 그래! 아니, 너네 어떻게 그렇게 다 기억하냐? 캐릭터들을? 기억력도 좋아. 젊어서 그런가? 근데 여기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아, 근데 어지러워, 진짜. 계속 흔들리는 거 어지러워. 이거를 끄면은 그나마 좀 덜 흔들리나? 이거 끄면 좀 덜 흔들리는 것 같긴 한데? 좌우로 이렇게 흔들리는 게 없어지네. 위아래로는 좀 흔들리는데 그건 안 없어지는데 카메라 좌우로 조금씩 흔들리는 게 없어졌어. 여기도 열리나? 저기 가방이 있네요? 손이 짧아서 안 닿나? 쟤 뭘까? 일단 진행 루트는 여기인 것 같으니까 일단 그냥 갑시다. 뭐요? 뭐요? 이 장난감들 계속 다 죽어있어.
오당종 어떻게 가야 되지? 여기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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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쉬었다가 올라가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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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오케이 렛츠고. 호이 내렸다가 호 됐다. 어? 방금 꼬리 봤어? 캣냅이다. 캣닙 짝퉁 녀석. 어? 잠깐만. 어? 이 상태에서 탔다가 아! 그럴 수 있지. 아, 여기서부터야? 아, 아재가 좀 늙어서 그래. 젊은 너희들이 이해를 좀 해줘. 이걸 당기고 탈 수는 있는 건가? 그래서 이렇게 달려가지고 타면? 타고 놓으면? 호잇? 좋아요. 달리면서 타야 되네. 그냥 점프하면 안 돼. 어! 놀래라. 아씨 뭐야 번조가 막 계속 나오네. 여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응? 막다른 아하! 여긴 어딜까요? 비디오 넣을 수 있는 곳이다. 비디오다. 아 이제 비디오 무조건 찾아야지. 어? 한국어 더빙인데 탭키를 누르세요. 응? 클레어 하퍼 데브리브? 뭐 어떻게 하라고. 넣으라고 비디오를 넣으라고. 2키 누르면 되나? 어. 좋습니다 하퍼씨. 와 대박. 야 한국어 더빙 진짜 미쳤어. 평소처럼 애들이 잠자리에 들었어요. 평화롭고 조용했죠. 캣냅이 붉은 연기를 피웠고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악몽이야 흔하죠 알아요. 그런데 애 눈이 동공이 커지고 입술이 달달 떨리면서 방 여기저기 막 훑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래서 손을 잡았더니 애 피부 밑으로 피가 끓는 느낌이었죠. 뭔가 본 거예요. 아주 끔찍한 걸요. 그랜 죄송해요. 이럴 생각은. 하퍼씨 저희는 할 수 있는 최고의 진료를 제공할 겁니다. 약속드리죠. 하지만 그 전에 마리가 뭘 봤는지 얘기했나요? 네, 괴물이라고 했어요. 애가 말하길 색이 없대요. 그 작은 심장이 뛰는데 애한텐 괴물이 거기 있던 거예요. 애가 막 팔을 휘젓고 발길질을 하면서 발버둥을 치는데 저 마리랑 얘기하고 싶어요. 상태도 보고 지금 걔 목소리를 들어야겠어요. 그건 어려울 것 같네요, 하퍼씨. 당장은 저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직 많이 있어서요. 활력 징후는 정상적이니 계속 지켜볼게요. 괜찮을 겁니다. 아, 죄송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해요. 그냥 아예 돌려주세요. 와, 야 이거 한국어 더빙 너무 잘 됐는데?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야 그리고 되게 자막만 보면 좀 딱딱한 문체인데 이게 지금 되게 의역이 많이 됐어. 더빙을 하면서 그냥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리네. 자막을 그대로 더빙한 게 아니라 의역을 해가지고.
이거 자막을 끄고 그냥 듣기만 해도 되게 잘 들릴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자막은 계속 띄워 놓을게요. 같이 그냥 비교하면서 듣자. 좋네. 여기는 직원들 숙식하는 곳인가? 야! 아까 캣닙이 나 버린 곳이 여기 아니야? 이 손잡이 잡고 이렇게 열어가지고 나 버렸네. 여기는 지금 배터리다. 배터리를 넣기. 좌클릭을 넣으니까 던지네요. 이게 배터리겠죠? 던져. 오케이. 게임 진행 방식이 많이 바뀌었네. 그럼 얘도 더빙이 되나? 너무 기대가 돼요, 지금? 난 버바 버바 펀트야. 와! 나 너 기억난다. 코끼리는 항상 기억하거든. 너에 대해 무엇을 기억하는지 알고 싶어? 왜 혼자 난리야? 너무 선정적인 기억을 떠올렸나봐. 내가 야동을 본 기억을 이제 끄집어내버린 거지. 난 버바 버바 펀트야. 나 너 기억난다. 그래서 왜 내 기억을 막 뭐야? 이쪽 위쪽에서 지금 전화 소리가 들리는데, 일단 그럼 엘리베이터부터 보고. 뭐야 이거? 전기. 이 전기 들고 가자. 이거 근데 지속 시간 있지 않았어? 내 기억으로? 에라이씨, 조졌네 이거. 자, 칙칙. 어디서 전화가? 여기 있다. 이건가? 저기, 들리세요? 누구세요? 길을 잃었나요? 죽으면 안 되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잘 봐요. 뒤쪽 벽에 튜브 같은 게 있죠? 봤어요? 빠밤! 그 배터리를 사용해서 문을 여세요. 자막으로는 반말하고 구전기로는, 아니 음성으로는 존댓말하네? 난 음성이 더 좋아. 동방예의지국에서 예의가 발라야지. 어디서 처음 보는 사람한테 반말이야, 이 싸가지 없는 자막이. 우와, 당신이 했어요? 뭐야? 거기서 당신을 찾은 거겠죠? 아, 기차 타고. 맞아, 파피가 앞쪽에 플레이케어가 있어요. 막 도와준다고 해놓고 하나인 캣닙의 집이죠. 결국에는 넌 가면 안 돼 하면서 막았잖아. 됐나? 이제 캣닙만 있죠. 플레이케어는 그의 교회고 사냥터고 원하는 뭐든지 될 수 있어요. 빨리 움직이는 게 좋을 거예요. 또 연락할게요. 아, 그리고요, 전 올리예요. 반가워요. 어? 아, 올리구나. 울리가 아니라 I'm 올리인 줄 알았어요. 익숙한 그 이름. 허기 씨,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어요? 양쪽 눈 잡기. 우리 기원씨 여기 열리네? 얘들아, 게임 소리 괜찮아? 조금 작아? 그 소리 이상하면 꼭 얘기해줘. 잠겨있네? 지금 딱 적당해?
아주 고마워요. 여긴 경비실인 것 같죠? 누가 봐도 버튼 누르고 싶게 생겼는데 바로 눌러버리기. 누르란 말이야! 누르라고! 안 눌려. 그럼 이쪽으로. 오, 되게 재밌어 보이는 기계들이 잔뜩 있는데? 이번엔 또 얼마나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전원 입력 단자에서 빔 조준. 전원에 손을 댄 상태에서 발사.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니? 아, 오케이. 이해했구요. 이렇게 밀면 90도로 회전하는 거니까 이걸 이렇게 잡고 이걸 돌려야겠네. 그러니까 잡고 여기로 뭐야? 이렇게 이거 회전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었어? 이거 저 파란색 빔이 나와 이거? 이쪽으로 한 번만 당기면 아, 빔 회전 큐 이 됐어요. 자 호! 예, 봐봐. 퍼즐이 조금 복잡하네. 글씨를 왜 안 읽냐고? 아, 글씨가 떴었어? 글씨 뜨자마자 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눈치 빠른 장작들 싫다니까. 그냥 여기로 가면 되는 건가? 이제 초록색으로 바뀌었으니까. 오, 개찰구가 이제 돌아가네요. 여기 또 있다. 안녕, 난 치킨 치킨이야. 우리 밖에 나가서 놀래? 치킨 치킨? 밖이 별로 좋아 보이질 않네. 난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 네가 방금 밖에 나가서 놀자고 하지 않았어? 같이 가줄래? 난 무서워. 자, 따라와. 먼저 나가볼게. 아, 나가자마자 교통사고 당했나 본데요? 아이, 리액션 세네. 내가 비명으로 내 방송이 컸는데 내 자리를 위협하는 친구가 등장한 것 같아요. 이게 뭐야? Close. Open. What? 포스터다. Playtime's New Park. 놀이동산이 또 새롭게 개장이 됐나 보네요. 요것도 당겨주면? 여기가 열렸어요. 주변에 다른 인형들이 막 도와달라고 써있어요. 여기 번소 있고 얘는 그 캣독 캐터필러? 얘 이름 뭐야? 퍼그필러야? 퍼그필러구나. 캐터핀 줄? 이건 뭐야? 문서는 못 읽.
어어어 아 움직인다. 오오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리엇 루드윅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돌아봤을 때 딱 하나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다면 그게 뭘? 소리가 조금 작은데? 조금만 키울게요. 잠깐만. 제가 계속 이어서 갈게요. 이렇게 물었더니 돈이죠. 항상 부족해. 이해받는 거요. 아무도 절 이해 못해요. 믿음이요. 다들 믿음을 잃었어요. 라고 답하더군요. 모두 어느 정도는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에이, 한국인이면 백이면 백 돈이지. 잠깐만, 나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들은 아, 위쪽에 이어져 있구나.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닌데, 나 돈 받으면 웃는데? 웃음은 희망이고 웃음은 사랑이며. 저 바로 실천해드릴 수 있어요. 저 항상 미소 지을 수 있어요, 돈 받으면. 저로 인해 아이들이 웃음꽃을 피울 수 있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겁니다. 아이들의 희망과 아니 근데 여기가 도대체 어디야? 불꽃이 되는 기쁨. 우린 희망과 꿈을 통해서만 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어딜 가고 있는 거야? 아이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아이가 보호받는 세상. 아이들은 괴소와 장난감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아이들은 마음껏 웃어야 합니다. 그들은 사랑받고 안전한 가정에서 지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전 플레이타임사의 설립자로서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께 발표합니다. 저희의 산의 고아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순한 고아원이 아니라 학교이자 놀이터고 가정이 될 겁니다. 이곳의 모든 시스템이 지표면 아래에 구축되었고 어디를 봐도 아이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는 요소가 곳곳에 가득합니다. 선생님들은 상담가이자 어머니 아버지로서 아이들이 적응할 때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플레이케어에 들어오는 모두가 기쁨과 영감 그리고 웃음을 찾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웃음이 있어야 이 삶에는 의미가 있는 법이니까요. 도착했다. 또 저예요? 올리! 진짜 멋진 곳이죠? 원래 애들이 살았는데 지금은 뭐... 아무튼 혹시 방 한가운데 있는 조각상 보이세요? 그 아래로 가는 계단으로 가요. 내려가면 플레이케어 전체에 전기가 들어오게 해주는 방이 있을 거예요. 내려가는 열쇠를 드릴게요. 여기로 가라고? 전체 전력을 돌릴 수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에서 고아원을 만든 거네? 이 지하 세계에? 야, 이건 가짜 태양이네 그러면? 아니 아까 우리 이거 리프트 타고 엄청 깊은 곳으로 왔잖아. 지하 깊숙이 그런 곳에 만든 게 이 고아원이야? 왜 그래? 애들 가지고 뭐 하려고? 심지어 벽지 뜯어져 있는 거 봐. 와 근데 진짜 빨리 진행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디테일이 지금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거 좀 봐야겠어요. 도저히 못 참겠어요. 이건 아이들 캐비닛인 것 같네? 개인 물품 보관하는? 캐비닛 또 디자인 되게 좋다. 이거 캔디캣이다. 캔디캣의 과자 자판기. 뭐야? 내 손이 보여. 뭐지? 나는 안 보이고 왜 손만 보임? 그것도 이렇게 비춰지는 게 아니라 같은 모양으로 보이는데? 오, 그래도 시설은 꽤 괜찮. 물에 빠져도 되나? 아, 안 가져져요. 안 가져요? 안 들어가져요? 지금 보이지 않는 벽으로 막혀 있고요. 왜 계속 지지직 소리가 들리지? 지금 이거 지금 나만 들리냐? 이게 무슨 소리야? 무전기 소린가? 잠겨있고
지금 거의 대부분이 다 잠겨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건물들은 나중에 전력이 들어오면 하나씩 확인을. 엉? 난 버버 버버 펀트야. 아, 나 너 기억난다. 난 버버 버버 펀트야. 난 버버 버버 펀트야. 나도 기억난다. 계속 같은 멘트만 나오네. 얘는 또 처음 보는 애다. 안녕, 난 크래프티콘이야. 그림 그릴 건데 도와줄래? 파란색 좀 줘. 안녕. 조각상 아래로 내려가요. 조용히 해봐. 나 지금 주변 둘러보고 있잖아. 건방진 것. 어? 아 오른쪽 위에 이렇게 무전기 뜨네. 난 하피 하스카치야. 달까지 깡춤 뛰어볼까? 여기 각자 등장인물들이랑 반가워. 피키피기야. 밥 먹자. 목소리를 들을 수 있네요. 도그데이 말씀 가져와. 안녕, 난 바비 베어호그야. 널 얼마나 사랑하냐고? 얼마나 사랑하냐고? 그 다음 말이 왜 없어? 야. 안녕, 난 바비 안녕, 난 바비 베어호그야. 쓰레기네. 얼마나 사랑하냐고? 뒷문은 안 열려요? 안녕, 난 치킨치킨이야. 우리 밖에 나가서 놀래? 밖에 나가서 교통사고 당하신 분? 대충 다 본 것 같아요. 좀 전력이 불안정하니까 밑으로 내려가서 전력을 공급을 해줍시다. 와우, 이게 뭐야? 이게 드럼이에요? 이렇게 막 치는 건가? 정체모를 기계들. 여기 버튼들이 있는데? 눌리진 않고 그냥 장식인가봐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만질 수 있을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 되게 알록달록해가지고 말이야. 아닌가?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네요. 뭐야? 뭐야? 방금 뭐 열쇠 같은 거 떨어지는 소리 들리지 않았어? 어? 그 무전기의 아이가 열쇠를 좀 건네준 것 같네요? 그죠? 이제 열쇠도 있고 지금 가장 궁금하신 건 이걸 것 같네요. 어디로 가지? 자, 다시 나가서 여기 올 때 탔던 전차 왼쪽에 있는 문을 찾으세요. 위치도 정확하게 알려주네. 아,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거가 지금 한국어 더빙이어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영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영어로 플레이를 했다면 이 진행 방식을 놓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동선이 복잡하게 짜여져 있는 것들이. 저쪽이네. 케이블카 왼쪽. 와, 야, 팔이 왜 이렇게 멀리. 와우, 야, 더 멀리 갈 수 있는데? 팔 사정거리 무슨 일이야? 이거 왜 이렇게 바뀌었어? 너무 좋은데? 어쨌든 한국어 더빙이 됐으니까 이 게임은 갓겜이 많습니다. 찬양하세요. 열쇠가 있으니까 이제 열 수 있군요. 저장종? 이 친구도 오랜만에 보네. 맘이다. Don't forget your mask. 마스크 끼는 거를 잊지 마세요. 발 조심하시고요.
번조번이 떨어지는 거 왜 이렇게 웃기냐. 이게 뭐지? 캣닙인가? 가스 생산 구역에 도착했네요. 와. 플레이 케어 시스템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죠. 기계에서 나오는 가스는 다 이 공장에서 만들어져요. 붉은 연기라고 부르죠. 지금은 연기가 오른쪽으로 부는데 이제부터 우리가 왼쪽으로 불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한테 갈 수 있어요. 아마도 기계에 안전장치가 있겠지만 별거 아니니까 잘 피할 수 있을 거예요. 다 끝내면 연락할게요. 이 가스를 여기로 옮기라고? 전원이 없어. 전원을 공급해야 돼. 일단 하나씩 둘러보자. 전선 따라서 가면 되려나? 이거는 나중에 해야 될 것 같고, 이걸 따라가야 되나? 캣냅이다. 자고 있는 거야 지금? 마이크에다 대고 숨소리를 내. 무섭게. 다시 봐. 이거 못 당기네요. 배터리다. 하나. 테이프를 넣을 수 있는 TV가 있네? 선이 연결되어 있는 거 보니까 비디오를 넣을 수 있는 곳이 저 위쪽에 있나 봐요. 일단 챙기고. 이거 어디다 꼽지? 저기로 가려면은 개구멍을 통해서, 벤트를 통해서 가야 되는군요. 저기 비디오 테이프 넣는 곳이 있고요. 야, 이 맵이 큼지막큼지막하네. 이거 둘러보려면 시간 좀 걸리겠다. 캐비넷 안 열리고. 여기로 올라가 볼까? 뭐야, 왜 안 올라가죠? 아, 막아놨네? 그럼 여기에선 실질적으로 지금 배터리밖에 못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 가져갑시다. 배터리 찾아서. 여긴 좀 커다란 배터리, 여긴 조그만 배터리.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조그만 배터리. 오른쪽 문을 열었고. 여긴 또 뭐야? 뭐 나중에 다시 와야 되는 곳인가 보다 여기가. 돌아 가보. 어? 에? 왕손을 얻을 수 있나봐? 일단 가보자. 어? 테이프 여기있다. 테이프를 또. 깜짝이야. 그래픽 2.0. 와우. 와이어 길이가 늘어났습니다. 히오! 손이 끝이 손을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 마이 갓.
프로토타입에는 에어젯이 있어서. 에? 2단 점프? 오래 낙하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아, 낙사 방지. 하지만 착지 위치에 주의하세요. 하, 어우 씨. 오, 모든 땅에 안전하게 닿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Thank you. 오케이. 이것만 먹으면 굉장히 행복해지겠군요. 와. 아, 깜짝이야. 내 손 보고 개 놀래서 이거. 유령이야, 뭐? 어? 내 얼굴이 보여요. 너무 잘생겨서 빛밖에 보이지 않는 나의 얼굴. 오이야. 제트? 어? 바로 버전 2를 얻을 수 있는 건가? 오! 누르기. 아! 오! 너무 멋지게 생겼는데? 오. 근데 이래서 뭐 뭘 할 수 있는데? 아, 이건가? 와, 와우! 오 마이 갓! 힘이 굉장히 세구나. 밀어내는 힘으로 오히려 내가 튕겨져 나갔어요, 지금. 저 발판에서만 높이 점프를 할 수 있나 봅니다. 그리고 발판의 위에 바로 있어야 점프가 가능해요. 멀리 있으면 조금밖에 점프가 안 돼요. 얘가 어디야? 퍼즐인가? 점프해서 저기까지 가야 돼? 여기로 떨어지면 굉장히 큰일 날 것 같지? 핫! 냐잇! 나이스. 여기 밑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나 너무 궁금해, 얘들아. 죽을까? 죽는 걸까? 죽겠지? 아마도 죽겠지? 아닌가? 아, 몰라! 어? 뭐야, 이게? 아니야. 무릉덩이구나. 아, 뭐야. 호! 예. 어, 뭐야. 여긴 진짜 죽겠다. 이거 캣냅의 침 아니에요? 캣냅이 자면서 침을 좀 많이 흘리나 보다. 어떻게 가지? 점프? 아, 옮기고? 어쩔 TV? 뭐? 아, 여기로 어떻게 올라가? 발판이 없는데. 가운데 봉? 아, 여기 가운데 봉이 있네? 응아! 오케이. 그러면 이걸 밟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서. 저기로 점프? 맞나, 이게? 아우씨! 그리고, 여기서 당겨? 이렇게? 이제 가면 되나? Let's go! 차! 그 다음에 한 번 더 당기고 여기서 Let's go! 아이씨, 이걸 왜 못 들어감? 쓰레기 게임. 핫! 오케이, 됐다. 그 다음에 이걸 잡고 일단 넘어가 볼게요. 야, 이거 퍼즐 재밌게 잘 짰다.
여기가 아까 우리가 이 건너편에서 봤던 곳이네. 보이죠? 그래서 돌아 넘어왔고 그러면 이걸 잡고 이거를 여기에서 이렇게 쏘면은 저쪽으로 날아간단 말이야?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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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거를 이쪽으로 가게 하는 거지. 그지? 그리고 요거를 잡아서 이쪽으로 날아가게 하는 거야. 어 그리고 넘어간 다음에 이 발판을 이용해서 여기로 올라가서 이걸 잡고 여기에서 요렇게 쏘는 거지. 와우 베이베 으야. 그럼 여기가 열리고 빨리 외쳐 졸라 똑똑하다 플레이 하이야 멋진 착지. 그 다음에 뭐 아 그냥 이제 지금 전기 공급이 된 건가요? 그러면 이제 저게 켜지나? 안 켜지는데? 전선 하나가 아직 전력이 안 들어와 있어. 근데 이거 그럼 뭐 어떻게 돌아가? 다시 돌아가? 길이 없어 보이는데? 어? 이거 열리게 생겼다. 그죠? 어떻게 열어 근데? 한 번 더 연결하자고? 그럼 뭐 저거랑 왜 안 잡혀? 아 이거랑 저거랑? 아 저기에다가도 아 그니까 이 파란색이 지금 전력이 연결된 거고 이거는 아직 전력은 공급이 안 된 건가? 그냥 케이블만 연결이 돼 있는 거고? 뭐 어쨌든 간 그러면은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어 이렇게네. 그냥 바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바로 안 되나? 이거 잡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 왜 안 되지? 이렇게? 아 두 개를 동시에 다 써야 되는구나. 알았어 이렇게 하면 되지 뭐. 아 이것들도 불이 들어와야 돼. 이 불이 이 전기 하나야. 저기 보여요? 저 전기 표시?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켜야 여기가 반응한다는 얘기야. Let's go! 이래서 엄청 늘어난 거네. 팔 길이가. 이요! 좋아. 자, 전력이 다 들어왔고, 이제 사용할 수 있겠죠? 이제 시작. 이게 어 어 뭐야 뭐지? 오 시끄러. 왜? 어떡해. 누가 전력을 끊었어요. 제가 열쇠를 또 보냈는데 조각상 아래에 있어요. 그걸로 홈 스위트 홈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안에 예비 발전기가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행운을 빌어요. 뭐라고? 석상 아래에 있다고? 웬 조각상? 조각상이 있었어? 뭐 아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라고? 뭐야? 아 여기로 다시 오지 말라고 지금 동선을 막아놨네. 오케이 일단 나가자.
쾌적한 플레이를 위해서 되게 중간중간에 자주 맵 로딩이 있네요. 되게 좋다. 뭐야? 왜 더 어두워졌냐? 그러지 마. 조각상, 석상. 그게 어딘데? 조각상이 있었어? 저거? 나 여기 또 내려가라고? 이게 뭐야? 가스 생산. 나머지 다 꺼져 있고 장난감 가게만 연결 없음 상태네. 이 열쇠 또 줘요? 내놔. 진짜 주네. 아, 난 뭐 또 다른 곳에서 주나 했는데 겁나 치니까 열쇠 주는데? 네, 달라고 해서 드렸습니다. 너무 착하고요. 그래서 이 열쇠 어디에다가 사용한다고 했지? 홈 스윗 홈 키. What? 홈 스윗 홈 키를 찾아야 되는 건가? 저기에 지금 불이 들어와 있는데 저긴가? 맞네. 와, 이 집 고풍스러운 거 봐. 여기 여기 실제로 살았던 애들의 사진인가 봐. 그죠? 이 고아원에서 지냈던 애들의 사진. 실사로 있으니까 뭔가 좀 소름 끼치네. 뭐야 이게? 나 들어가도 돼? 안 될 것 같은데? 뭐야? 문이 없어졌어. 내 손도 없어졌어. 여기가 어디야? 나 이거 오래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빠져나왔다. 어? 안 열려요? 무슨 소리야? 뭐야? 좌우 복도가 똑같이 생겼어. 와, 야, 액자가 마미야. 귀여워. 밑에 글씨가 있다고? 해피? And fun way was it love? 행복하고 즐거워지는 길은 사랑뿐이다? 일단 가보자, 길 닿는 대로. 비극적인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9시 45분 당국은 존경받는 장난감 제작자이자 플레이타임사의 창업자로 알려진 고 엘리엇 루드윅 씨의 사유지에서 남자아이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에?
현재까지 아이의 정확한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관들은 손을 댄 흔적이 있는 유해가 위층 침실에 있는 큰 더플백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에? 아이의 시신은 골격을 지탱해주는 주요한 뼈와 장기가 없는 상태였으며 사인이 이러한 장기 적출 때문이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비극적인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 어? 그림자! 봤어요? 이러한 사건 이후 플레이타임사는 시신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청받았고 그 답변을 전달해 드립니다. 역겹습니다. 엘리엇 루드윅 씨는 위대한 인물로 지금 제기된 의혹과 달리 이런 끔찍한 폭력과는 거리가 먼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항상 아이들을 마음 깊이 사랑하셨고 때문에 아이의 시신을 가져다 둔 것은 더더욱 역겨운 일입니다. 저희는 법적으로 대중적으로 루드윅 씨의 오명이 씻겨지길 바랍니다. 후속 보도를 기다려주십시오. 야, 후속 보도 기다리다가 죽을 것 같은데? 저 목소리 들으니까 아, 무서워. 어? 전화가... 야, 귀 터지겠다. 빨리 뛰어야 돼요. 뭐? 봤어? 야, 캣냅 개 커. 플레이타임사는 루드윅 씨의 무죄를 주장하지만 그가 몇십 년 동안 은둔하면서 보여준 신비주의적 태도는 그 주장에 의혹을 가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웃들은 그가 한밤중 일상적이지 않은 시간대에 귀가해서 해가 뜨기 전에 나서는 일이 상당히 잦았다고 답했습니다. 일부는 병이 있다고 믿었고 다른 이들은 꼼짝 마, 꼼짝도 하지 마. 플레이타임사는 계속해서 뭐야? 브랜드의 엘리엇 루드윅의 이름을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치열하고 긴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무서워. 누구세요? 캣닙이라고 불러서 미안해, 캣내봐. 어? 야, 뭔가 온다. 막다른 길 있네. 어우, 땀나. 아, 왜 그래, 왜 그래, 하지 마! 야! 야! 진짜 위험한 게 저 눈앞에 있네. 오케이, 소리 나는 쪽으로 가자. 걔가 나 구출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 미안해, 잘못했어. 아, 왜? 왜 그러고 있는데? 저기요? 한다. 역시 내 패기에 쫄아서 도망가는구만. 라디오가 화가 많이 났는데요? 뭐라고 써있는 거야? Guilt hunt you. 죄책감이 너를 사냥한다? 오, 길이 막 바뀌어. 저
저기 멀리에 글씨가 뭐라고 써있고 컴퓨터가 있고 캣냅에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 복도 쪽에?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평범한 복도가 있는데 왜 두 갈래 길일까? 나 너무 궁금한데? 여기부터 가보자. 일어나. 에? 일어나. 일어나. 돌아가자. 여기로 가볼게요. 소리가 너무 가까운데? 괜찮은 건가? 길트 헌츠유. 죄책감에 너를 사냥할 것이다. 돌아갈 수가 없는데? 아니 들어갈 수가 없는데? 돌아가야 되나? 뒤에 뭐가 없군. 여기가 어디야 근데? 이렇게 느낌이 달라? 일어나. 자, 다들 일어나서 스트레칭 한 번씩 하래요. 라디오님이 오늘 방송 오래 보려면은 일어나서 스트레칭 한번 해야지. 왜 그래? 아, 러브가 아니라 던이었구나. Why was it done? 이게 way가 아니라 why였네. Happy and fun, why was it done? 그러니까 행복과 즐거움은 왜 끝나는 거야? 왜 끝이 있는 거야?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바닥에 뭐라고 써있네? There is no safety here. 여기 안전한 곳은 없어. 테이프를? 엄마. 안녕하십니까, 직원 여러분. 플레이타임에서의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 만날 가족도 진짜 가족처럼 사랑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복도를 자유롭게 걷거나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아이들이 실컷 놀면서 배우는 걸 보셔도 좋습니다. 과학의 지평을 끊임없이 넓히고 있는 혁신가들과 함께 하십시오. 성실성과 아이들에 대한 배려로 더 밝은 미래를 만드는 플레이케어 상담사들과 함께 하셔도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모두 그 미래의 일부로서 존재할 겁니다. 그러니 내일 돌아왔을 때 자기 자리나 업무에 불만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관리자가 늘 여기서 귀를 기울일 겁니다. 만약 수년이 지난 후에 돌아온다면 도저히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한 탓이겠지요. 당신은 어둠과 먼지 속으로 빠져들 겁니다. 기다리고 있는 건 오직 이해할 수 없는 공포뿐이며 당신이 돌아오길 고대하고 찾아내려 안달이 나 있을 겁니다. 에? 그림자 속에서 미소를 지을지도요. 살점과 플라스틱, 빼곡한 이빨을 드러내고 당신을 따스히 맞이하기 위해 가만히 지켜볼 겁니다. 당신이 떠나고 이제 그들의 것이 된 세상에서 당신의 처지를 파악할 시간조차 주지 않을지도요. 다른 곳을 볼 수가 없어요! 지도한 걸 환영합니다.
어? 아, 나 기절했었나? 악몽이었어. 무슨 소리야? 뭐지? 방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어? 이거 끌어당길 수 있네? 밑에 길이 있잖아. 마미다. 마미가 죽어서 이제 목소리가 안 나오나 봐. 세상에. 이건 뭐야? 아니. 손 들어가잖아요. 틈 넓잖아요. 저기에 손만 뻗으면 되잖아요. 왜 안 되는 거 같아요? 얜 누구야? 데디 롱레그가 있어? 마미 남친이 있네. 이 그림은 뭐야? 여기는 반쪽짜리 해밖에 없고 저기도 반쪽짜리 해밖에 없네. 그래서 이 각 방에서 뭘 해가지고 여길 갈 수 있나봐요. 지금 둘 다 못 가니까 여길 먼저 내려가 봐야겠죠? 아이, 또야? 또 입냄새?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아, 이걸 작동시켜가지고 이걸 부셔야 되나 보다. 근데 어떻게 작동시키지? 어? 오우! 오우! 불 붙었어. 여기는 막혀서 갈 수가 없네요. 어? 방독면을 얻었는데? 어? 이거 방독면 안 끼고 그냥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애초에 여기도 막다른 길인데? 뭐야? 나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들어가 볼까? 아, 미안. 미안. 아닌 것 같아. 이거 그냥 가면 백방 죽는다. 여기 상자를 끌고 와야 되나 혹시? 그렇게 어거지 퍼즐은 아닐 것 같은데. 바닥에 보라색 손이 있어요? 아, 바위에 가려서 안 보였는데 보라색 손발판이 있네. 올라왔고요.
어우, 방독면이 시야를 좀 많이 가리네. 아, 여기 아까 막 긁히는 소리 들렸던 곳이다, 여기가. 그죠? 세탁실이네. 애들 옷 빠는 곳 있어야지, 그지? 어? 여기 유리창으로 막혀있네? 여기를 점프해서 넘어가라고 있는건가? 어? 당겨지잖아? 이건 뭐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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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긴 왜 쇠사슬로 잠겨있어? 일단 여긴 못 가는 것 같고. 테이프가... 테이프가 어디 있을까요? 나 왜 테이프가 안 보이지? 테이프 줘! 테이프가 없어! 보통 이 주변에 있는데? 비디오 테이프는 항상? 어, 여기 있다. 근데 여기 비밀방 같은 게 있어. 이게 뭘까? 그치. 여기 뭘까? 일단 갈색 테이프 찾았으니까 넣어보자. 실험체 안정자. 번호 1322번으로 배정. 최근 검진에서 명백한 신경기형이 발견되었다. 통상적인 일은 아니지만 완전히 소등하기 전 홈스위트 홈에서 빼냈다. 그 다음에 제 친구라고 뭐하세요? 아, 안 자고 여기서 뭐하니? 어떻게 왔어? 아픈 거예요? 케빈은 왜 데려가요? 아, 그게 맞아. 케빈은 지금 아프단다. 아주 아주 많이. 그래서 우리가 낫게 해주려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제대로 치료해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돼. 가서 푹 쉬게 도와줘야 하거든. 가면 정말로 괜찮아지는 거예요? 당연하지. 우린 일을 잘하거든. 학교도 열심히 가고 배우고 쉬어야 할 때는 푹 쉬기도 했지. 너도 지금은 쉬어야 돼. 알겠지? 가자. 내가 침대로 데려다 주마. 알겠어요. 만나서 반가웠다, 조세. 약속할게. 네 친구는 괜찮아질 거야. 다시 만날 때는 아주 멀쩡할 거란다. 케빈 형이 잡혀갔네. 케빈 형이 잡혀가서 실험체로 쓰이고 있었네. 어쩐지 수상하게 너무 똑똑하더라니. 생체 실험을 당해서 그런 거였군요. 아, 뭐야 이거 왜 이래. 애들 데리고 실험을 했던 게 맞네. 무슨 실험을 했을까? Oh my god. 처음으로 캣냅을 제대로 봐버렸네. 여기 안 열리고요.
그러게 캣냅이 생각보다 좀 말랐네. 잘 못 먹었나? 이 파피다. 인형들이 움직이고 생각할 수 있던 것도 이 고아원 아이들의 실험 결과지 않을까? 아이들의 영혼이 인형에 들어갔다거나? 이거 뭐야? Power Knight. 나머지 배터리 하나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 왜 이런 걸 그려, 애들아. 조심하래. 숨어라,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배터리야, 어딨니? 제발, 나와줘. 깜짝이야. 에? 키시미시? 엥? 뭐야? 키시미시가 어떤 아이의 사진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네요? 야! 키시미시! 결계인가. 유유탱카이. 근데 배터리는 어디서 구해? 여기가 열리나? 이렇게 배터리를 넣은 상태에서 그냥 눌러볼까? 안 되네. 배터리를 하나만 넣고는 안 되나 봐요. 나머지 하나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진행 방향은 분명 아닐 테고. 이 위에 길이 있었네. 아, 야, 이거 동선 좀 어렵다. 윗. You returned. 돌아왔구나. 여기 엄청 어린아이들도 데리고 키웠나봐. 엄청 큰 곰인형이. 에? 여기 엄청 큰 곰인형이. 아이고! 떨어졌다! 여기가 어디야? 아니, 배터리는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거 다시 가야겠다, 야. 여기가 어디야, 근데? 에이씨. 배터리를 집었어야지, 멍청아. 여기 키시미시 있는 곳이니까 그럼 여기로 올라가야 되겠네. 어? 저기 허기허기 그림이 있네? 일단 여기에서
이 밑을 조심하고 이렇게 점프해서 넘어간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을까요? 나 너무 궁금해요. 이 사이로 가버리긴 안 되고 여기도 나중에 다시 올 수 있는 곳이네. 저기 퍼즐 있어. 그렇군요. 얘! 얘 그 인형들 중 한 명이네. 곰인형이 아니라 아니 엄청 커다란 곰인형이 나의 발을 물었어. 아 이게 아니라 엄청 커다란 곰인형인 줄 알았는데 아까 나왔던 그 애기들 중 하나야. 가지고 갑시다. 던졌? 됐다. 이걸 누르면 50% 열렸어. 길이 열렸어. 아까 봤던 허기허기의 얼굴. 아 깜짝이야! 아우 놀래라! 아, 나 플래시라이트 불빛 끌려고 F키를 눌렀는데 방독면을 쓸 줄이야! 아 맞다 방독면이 F키였지! 아이고 놀래라! 아유 죄송해요. 의도치 않게 여러분들도 같이 깜짝 놀래켜드렸네요. 어 진짜 놀랐네. 어 세상에. 아, 나 지금 파피 플레이 타임 3 하면서 제일 놀랐어, 지금. 와우! The hour of joy. 즐길 시간? 아닌데? 재밌는 시간?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환희의 시간? 뭐야? 아이 또 밑에 아이씨 또 떨어졌네. 이거 뭐 바닥에 맨날 다 꺼져 있어. 너 왜 갑자기 불이 붙어 있어? 아 레이싱 카 쪽으로 연결이 됐고요. 그럼 이제 여기가 열리려나요? 안 되는데? 이제 어떡해. 설마 내가 방금 또 실수로 떨어져가지고 다시 올라가야 된다거나. 아 이쪽에 길이 있네요. 일단 여기 조금만 구경 좀 하고. 뭐야? 뭐지? 반가워 피키픽이야. 밥 먹자. 소고기? 맛있지? 닭고기도? 빨리 줘. 구운 코끼리? 얌! 에? 튀긴 유니콘? 에? 지 친구들을 먹는 거야? 아직 배고파. 저기 우리 둘이 친구하면 어때?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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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피키픽이야. 밥 먹자. 친구가 되면은 걔네를 먹나봐. 여기는 완전 막혀있고 이쪽에도 길이 있는데 좀만 볼게요. 저 반대편 2층으로 가는게 맞는 것 같은데 여기에도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구멍이 있네요? 아니 이게 길이 되게 많아. 너무 궁금한데 여기 좀 내려가 볼게요.
아 뭐야? 왜 아까 밑으로 떨어졌을 때 거긴데? 엥? 괜히 내려온 듯? 여기 아까 거기잖아. 그 여기로 가면은 TV 있는 곳. 아이씨. 내가 왜 바보야? 길을 이따구로 만든 제작진이 바보지. 아이 귀찮게. 아니 근데 저기에 지름길을 왜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러면? 굳이? 여기로 가면 되는 것 같아요. 어? 여기 아까 저쪽 세찰상으로 넘겨봤던 그 방이네. 여기도 퍼즐 풀 수 있을 것 같다고 아까 얘기했죠. 쭉이 초록색. 어? 여기에도 비디오 테이프를 넣을 수 있는 TV가 있네요? 테이프를 찾아봅시다. 여기 있네. 초록색 테이프라. 아, 여기 있었군요. 당연하죠. 애들이 엄청 기다렸어요. 브리트 선생님, 누구예요? 누가 봐요? 빨리 말해주세요. 이번 주에 여기 계신 화이트 박사님이 뽑은 사람은 사무엘이란다. 자, 우리 다 같이 사무엘이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해줄까? 준비? 하나, 둘, 셋! 잘 가, 셋! 이게 약간 그 영화 아일랜드 같은 느낌인가 봐. 영화 아일랜드에서 애들이 낙원에 당첨됐다고 하면은 막 엄청 좋아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제 죽는 거잖아요. 죽으러 가는 거였잖아요. 아이들도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 어? 이거 손을 바꿔서? 어우 이렇게 하고 번쩍번쩍한 상태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천장을 또 봐야 되나? 아 이게 은근히 천장을 많이 봐야 돼 게임이. 있다. 저기 또 있다. 아무 반응이 없는데? 어? 다친 거야 지금? 이런 젠장. 여기도 초록색 있고. 좀 선이 끊어져 있어서 반응이 없던 건가? 이 초록색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여기도 안 열리고. 야, 나 어떻게 갇혔어? 나 갇힘. 여기 점프해서 넘어갈 수 있는 건가? 어? 어? 못 넘어가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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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케이. 이요. 됐다.
아니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열었던 문에서 아까 방법으로 했었어도 됐었을 것 같은데? 더 빠르게? 타이머 탱용 루트를 알아버렸다. 아 여기 올라와서 이거 전기를 얻은 다음에 이제 이쪽 여기가 열리네. 에? 에? 일단 저긴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에이 뭐 그냥 인형인데 별일 있겠.. 별일 있겠어? 아 왜 또 밑으로 떨어질 수 있어? 아니 왜 이렇게 다 떨어질 수 있어? 가까이 가볼까? 안녕? 꼬 안기 꼬집 어딜 만져! 아니 여기 아까 우리가 맨 처음 들어왔던 곳 아닌가? 네 부금이 나와지고 동선이 어떻게 된겨? 자 일단 갈 수 있는 길이 여기랑 꼬집 여기거든? 근데 여기가 어느 방인지를 모르겠어. 다시 올라와야 될지도 몰라. 그러니까 안 갈래. 가야 될 길부터 빨리 가자. 여기 갈게요. 오, 나 막 팔이 이거 고무고무 스네이크 아니에요? 이거 기어 피스트인가? 왜 이래 파리? 기어 포스야? 미안해 내가 원피스를 많이 안 봐서. 아 드디어 반대편으로 넘어왔다. 야씨. 자 이제 뭐야 여기도 열려? 호기원씨 오랜만이에요. 우리 조카 이거 사주면 되게 좋아할 것 같다. 허기허기 쿠션. 아 이거 노리고 만들었네. 어? 애들 좋아하게 하려고 이런 거 팔면은 당장 사주마. 제발 만들어주세요.
죽음이 좀 큰 것 같다고? 좀 줄였어, 어때? 이거 전기 들어온다. 전기 지짐이. 우와, 이거 팔 뻗으면 엄청 밝아져. 이렇게 하고. 좋아! 이오! 우와, 진짜 밝아. 헛! 야광손. 아, 여기에다가 해야 되네. 여긴 또 뭐야, 근데? 여기도 있는데? 근데 여긴 두 개가 필요한 듯? 노가다로 한번 두 개를 동시에 불을 켤 수 있지 않을까? 야! 야!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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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도 없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못 갈 것 같고, 여기부터 가자. 쟤는 왜 어딜 가나 있어? 얘 등 쪽에 뭐가 있는데? 배터리다. 죽었어? 미안해. 이제 이 배터리를 가지고 어딜 가야 되더라? 아, 이게 맵이 엄청 넓으니까 좀 복잡하다. 자, 하나? 나머지 배터리 하나를 찾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고 이거 가져다가 이렇게 하면? 아니 근데 이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뭐야 이거? 깜짝이야. 공격. 저 어디가? 너무 급해서 너 못 봤어. 갑툭튀 하는 거 미안하다. 꼬리 완전 기네. 어 뭐야? 얘가 좋아하고 있어. 얘가 떨궜나봐. 아니 저 코끼리 착한 애인 줄 알았더니. 어 허기허기 오랜만. 한 번 끌어안으면 괴물을 물리치고 두 번 끌어안으면 모든 게 좋아져. 영원히 껴안자. 안는 걸 멈추지 마. 네가 터질 때까지 안아줄게. 에? 한 번 끌어안으면 괴물을 물리치고. 사이코패스네. 이 알고 있었지만. 좋아요. 여기 길을 뚫었고 이쪽으로 가면은 배터리를 얻을 수 있겠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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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 그러니까 이게
한국어로 번역하면 숨어 이렇게 적은 것 같아요. 에? 아, 또야? 잠깐만. 뭐야? 저 방? 어? 이거 봐. 이쪽에선 안 보여. 여기서 관음하고 있었네. 어른이 애기들 그죠? 이거 봐, 여기서 막 관찰일지 쓰고 있었네. 무서워라. 여기 배터리 있다. 어? 잠깐만, 여긴 뭐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찰방인 것 같은데 인형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어있네요. 일단 문 열고 배터리 챙기고. 돌아가자. 어디였지? 여기다. 와, 이거 길치는 못 깨겠는데? 솔직히. 아, 지금도 되게 간당간당하게 깨고 있어. 동선이 엄청 복잡해. 자, 이제 다 열었으니까 여기가 열려있겠죠? 오, 열렸다. 열었구용. 아니, 이 시설에서 지내고 있는 아이들이나 걔네를 관찰하고 있는 그 관찰 직원들이나 다 천재 같은데? 나 이런 곳에서 근무하면 하루 만에 길 잃을 것 같은데? 이건 뭐야? 포탑 사용. 전봇대 포탑 조준. 레버 당기기. 응? 뭐, 어디에다가 타겟팅을 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발사가 안 돼. 전봇대에 포탑을 조준한 다음에 레버를 당기라는데. 어? 뭐라고? 레버가 있다고요? 발사대 오른쪽에 레버가 있... 아, 에임을 맞추고? 아, 아니, 아니 뭐야 이게. 여기에서 그냥 좌클릭 누르면은 나가게 해줘요.
거참 불편하게 만들어놨네. 아 뭐야. 위로 올라가서 좀 볼까? 이게 뭐임? 이걸 꺼버리면 이게 내려가고 여기가 발판이 생기잖아요? 당긴 상태에서 점프하고 여기를 열어야 되나보다. 이 레버를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나 지금 너무 궁금한게 이거 이렇게 누르면 아 저 위쪽에 어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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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뿌 열차 속력을 높여라. 이제 여기에서 레버를 당기면 이 손이 나와서 여기를 쳐가지고 요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서 올라가가지고 손바닥에 나와서 여기를 탁 치면은 여기가 열린다 이거지. 봐라이. 뭐야. 아 두 개 다 반응을 해야 되나 본데? 어? 잠깐만. 야! 이거를 발동시키면 이 발판이 올라가면서 이 선이 끊어져. 이거 봐. 이거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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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될까? 얼른 천재의 두뇌를 써보세요. 아니 이건 좀 님들이 생각해도 억까 아님. 아 나 전혀 모르겠는데? 아 못 올라오게 이렇게 땡겨가지고 막으라고? 그게 맞나? 아니 그니까 이걸 좀 나중에 하고 그럼 내가 이쪽에서는 안 잡히네. 그럼 여기에서 하나씩 해보자. 슉 당기고 이걸 먼저 한 다음에 이걸 당기고 이걸 하면 예 저기가 열릴 줄 알았는데 저기가 열리네. 이 상태에서 내가 손을 떼면 어떻게 돼? 어? 아 그래도 유지는 되는군요? 좋아요 좋아요. 그 왜 노래 나와요? 어디서 노래가 나오는 거지? 앙아 미스터 샤워. 여기가 진행 루트인 것 같고 여긴 뭐야? 막다른 길. 오케이 확인 다 했고 피부가 촉촉해졌어요. 이건 뭐지?
아니 고아원이 얼마나 넓은 거야 도대체. 여긴 또 어디야? 잠겨있네요. 분명히 창문인데 바로 바깥이 돌이야. 콘크리트로 막혀있어. 오, 간만에 로딩. 아, 그리고 올리야 진짜 목소리 듣고 싶다. 어? 나 밖으로 나왔는데? 결국 내가 여기에서 뭘 한 거지? 어? 뭐야? 아니, 아! 허겨? 아니야, 안 돼! 나죠! 엥? 애들은 아무 잘못도 없어! 아, 이거 파피 목소리야? 도와주러 온 거야. 하... 이곳이 긴장되게 하나 봐. 여기까지 오게 올리가 도와줘서 다행이야. 덕분에 널 찾을 수 있었어. 되게 천연덕스럽게 나 죽일 뻔해놓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네. 기차 때문에 우리 둘 다 다쳤네. 떨어져! 안 돼. 정말로 고생 많았어. 이제 전부 다 설명해줄게. 그래. 가자. 드디어 내가 이곳에 왜 갇히게 됐는지를 알 수 있군. 나도 그렇고. 근데 아까 나 덮치려다가 만 거는 키시미시인 거야? 내가 허기환 씨로 잘못 본 건가? 분명히 파란색이었는데? 타라고? 아, 조명이 어두워가지고 그랬구만. 나 타기 싫은데? 너 내려와. 일단 나한테 사과부터 박아. 어물쩍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내려와! 어머다부다부다부다부다부다! 있잖아, 난 적이 아니야. 근데 널 보낼 수도 없어. 이곳엔 우리보다 더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 같이 가자. 그래야 너한테 고통을 주고 우릴 괴롭힌 괴물들한테 복수할 수 있어. 놈들은 혼자가 아니야. 원형인 프로토타입의 사도들이지. 함께 해줄래? 와씨, 이거 한국어 더빙이 너무 잘 돼 있어서. 뭐야? 왜 갑자기 주저앉아? 얘네 대사 치고 있을 때 드립 같은 걸 칠 수가 없어요. 열심히 듣느라. 뭐야, 키시미시 귀여워. 나도 여기 옆에 앉을래. 어이씨, 뭐야 이거? 아, 키시미시 개 무섭네. 오메야. 그 귀여운 얼굴 안에 이런 모습을. 오메! 오메, 징그러운 거. 그럼 파피도 볼 수 있나? 파피 얼굴 보기. 어우, 야, 눈 충혈된 거 봐. 눈 찌르기. 뭐야, 이 버튼은. 전력이 들어온 건가? 뭐 어쩔. 다시 돌아가? 프로토타입도 우리가 가는 걸 알아. 도망치라고 하면 네가 정문에 도착하기도 전에 죽여버릴 거야. 내가 그 끔찍한 상자 속에 갇혀 있었던 것도 그놈 때문이라고. 아, 그 프로토타입이 혹시 마미의 시체를 회수해간 그 손인가? 나랑 같이 죽여버리자. 모두를 구할 수 있게 도와줘. 그지? 우리가 다 봤어. 네 능력을 봤다고. 허길 죽이고 마미도 죽이고 날 풀어줬지. 이 일을 할 사람은 너밖에 없어. 아, 허기원 씨 진짜 죽은 거예요?
우릴 막으려고 보낸 마지막 녀석이야. 올리가 연락. 그럼 다시는 볼 수 없는 거야? 조심해야 돼. 혹이 진짜 그냥 죽었나 보네. 나 버리고 그냥 가는겨? 같이 해. 야, 키시미시라도 빌려줘. 뭐요? 여보세요? 저기, 저, 올리예요. 파피한테 설명은 다 들으신 것 같네요. 파피가 도매 예비 전원을 켰어요. 이제부터 할 건 아주 간단해요. 가스 생산 구역의 전력을 복구하기만 하면 돼요. 우선 방금 지나온 홈스위트홈으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 현관 근처에 커다란 전선이 있을 텐데 그걸 찾으세요. 그리고 플러그를 조각상 아래에 꽂으면 돼요. 뭐라고? 다시 설명해 줄래? 나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여길 다시 들어가라고? 안 열리는데? 야, 설명 다시 해, 임마! 어? 아, 이게 소리로 지금 뭔가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어떻게 가는겨? 아, 이건가? 에? 뭐 어디까지 늘어나 이거? 엄마 여기 어디요? 이걸 조각상 밑에 공간에 넣으라고 이거를 이렇게? 아 여기다가? 아닌 것 같은데? 어디다 넣어? 여기가 맞다고? 오우! 보세요! 당신이 홈스위트홈 안에서 켰던 발전기 기억나죠? 그건 그 건물에서만 쓰는 예비 발전기였어요. 건물마다 다 하나씩 있죠. 방금은 홈스위트홈의 예비 전력을 여기로 끌어온 거예요. 이거면 절반은 끝난 거죠. 이제 어디로 가지? 이 근처는 어디든 위험하거든요. 특히 놀이터가 그래요. 아무래도 학교가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캣냅은 평소에 학교에 잘 안 가거든요. 바로 열쇠 보낼게요. 이미 받았는데? 야, 그리고 근데 뭔가 이상한 게 아무리 봐, 내가 한글을 잘 못 읽는다고는 하지만 여기 가스 생산이라고 적혀 있지 않아? 이 가스 생산이 그 캣냅의 가스를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캣냅에 가스 만드는 거 도와주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전력 공급을 하면 뭐가 어떻게 되는 건데? 아, 그러니까 그 아까 맨 약간 초반에 봤던 기계의 그 가스, 빨간 가스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지금 그 과정을 하고 있는 거지? 가스 생성을 다 채우면은 왼쪽으로 보낼 수 있는 건가? 아 근데 왜 얘도 배신 때릴 것 같냐. 아, 뭐 세상에 믿을 사람 진짜 하나도 없어. 이게 전선은 또 왜 이 지경으로 돼 있는 거야? 이게 맞아? 이렇게 연결하는 게 진짜 맞다고? 너 진짜 희한하네 게임. 그래서 학교는 어딨어? 학교야? 여기가 학교인가? 아닌데 저기가 학교인가? 어디가 학교야? 학교같이 생긴데 좀 찾아봐요 여러분. 저게 학교인가? 스쿨. 아 저게 스쿨인가? 박물관같이 생긴 곳?
너무 귀엽다 이거. 아, 안 열린다. 저희가 학교인가 봐. 저 법원이라고? 어, 아 그러네? 야, 애들 서 있는 게 법원이네. 아니 무슨 애들 있는 고아원에 법원이 있어? 자기들끼리 법을 만들으라는 거야? 뭐야? 일단 여기 한번 열어보자. 응, 열린다. 2부에서 봤던 친구들이네요. 귀엽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디자인 진짜 잘 됐다.